우리나라의 종합예술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되었습니다. 우리 유산으로는 지난 2020년 등재된 연등회에 이어 22번째인데요. 유네스코 측은 탈춤이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신문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이런 주제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평가하며 문제를 역동적이고도 유쾌하게 풀어낸 탈춤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안건으로 올라온 46건의 등재 신청서들 가운데서도 한국의 탈춤이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기술한 모범 사례라며 찬사를 보냈다고 문화재청이 전했는데요. 이번 탈춤 등재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무형유산은 아리랑, 판소리, 김장문화, 씨름 등 총 22개가 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이 제출한 평양냉면 풍습도 이날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되었다고 하네요.